네, 오늘이 5월 28일인데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밭에 나가봐야 되는데. 아, 여기는 지금 베란다예요. 오래간만에 나와봤더니, 아, 다 시들포들. 거의 못쓰게 됐네요. 여기는 이제 3, 4월까지 쌈거리 같은 거를 채취해서 먹었고, 지금은 이제 밭에서 아주 싱싱하게, 아, 싱싱한, 아, 그, 채소들, 먹거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치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시상추도 있죠, 가시상추. 이 상추도 다 이제 시들포들. 아, 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누꼴라. 누꼴라는 뭐, 먹을만 하네요, 아직. 그리고 얘는 겨자인데 밭에서 너무 싱싱하게, 맛있게 나오기 때문에, 아, 전혀 신경 안 썼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얘는 오이 같은데, 오이도 다 심었어요. 모종 만들어가지고.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네. 오이 모종이. 자, 여기 얘가 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닌가. 얘는 이제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 먹고 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너무 이쁜데? 저 보세요. 관상용으로 손색이 없어요. 얘가 아보카도입니다. 얘가 열대작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이쁘게 올라왔네. 작년 가을에 심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도 밭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 두루 커다란 이런 봄에 커다란 개체 촉을 좀몇개 갖다 심었더니 잘 올라와서 지인들 놔주고. 이게 또 하나 있네요. 이게 두릅이에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 아보카도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3주 정도 됐나? 백화점에서 이제, 참외를 사다가 먹고, 먹었어요. 근데 상당히 맛있어. 달고, 아삭거리고, 식감 좋아서, 그 이튿날 그냥 그 씨를 심었어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밭에 심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토종원인데, 다 심고 또 지인들 놓아주고, 아직 몇 개체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얘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인데, 이 보존값이 한 6, 7천 원 줘도 요거 하나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상당히 귀한 겁니다. 만차량. 만차량? 아, 모종인데, 이것도 다 심고, 자, 이거 하나 남았네요. 또 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있어요. 만차량인데. 만차량이 작년 이맘때 한 10개 남았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 3개밖에 없네요. 이거 만차량인데. 내일 모레가 6월이잖아요. 아직도 있고. 아, 얘를 자르면은, 제 영상 보면 알지만 씨가 거의 없어요. 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만차량 모종값이 비싸고 씨값도 비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모종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아, 이 상토 있잖아요. 여기 상토 있네요. 이 상토. 아, 이런 건 이제 모종 사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에다가, 씨는 뭐, 먹고 이제 씨를, 뭐, 수박이면 수박, 참외면 참외, 오이면 오이, 씨 받아가지고 좀 말렸다가 심으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모종, 내가 만들어서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오늘 영상 작업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애들이 좋아하는 고수인데, 고수도 거의 다 되네. 얘네들이 고수예요.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